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하는 곳은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입니다. 창원 1-1회 친구들은 미륵산 케이블카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매한 후 탑승장으로 이동했는데요. 왕복 요금이 대인 17,000원, 경로 우대자는 14,000원이었습니다. 탑승객이 많을 때는 입장권에 적힌 탑승 번호대로 탑승하는데요. 예전에는 북새통을 이루어 1시간 이상 대기했었지요. 평일이라 대기자가 적어 곧장 탑승할 수가 있군요. 통영 케이블카는 자동순환식 곤돌라 방식으로 길이 1975m입니다. 스위스의 최신 기술에 의해 친환경적으로 설계되었답니다. 8인승 곤돌라 47대를 운영하여 바로바로 탑승 가능한데요. 초당 4m 속도로 이동하며 도착까지 약 9분이 소요된다는군요. 케이블카는 악천후일 경우는 운행을 중단할 때가 있답니다. 통영 케이블카를 이용하려면 운행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하고요. 정기 휴장일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이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동안 상부 역사에 도착하였습니다. 통영 앞바다를 한눈에 조망하기 좋은 곳이랍니다. 대마도도 보인다는데 미세먼지로 인해 시야가 흐려 아쉽네요. 옥상에 있는 전망대를 뒤로 하고 미륵산 정상을 향해 갑니다. 일기예보에는 비가 온다는 얘기는 없었는데요. 빗방울이 몇 방울 떨어지더니 다행히 참아줍니다. 데크 계단으로 이루어진 야생화 꽃길을 올라갑니다. 작은 돌을 쌓아 하트 모양이나 거북선을 꾸며 놓았군요. 미륵산 정상까지는 대략 20-3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도 정상으로 갈 수 있는데요. 우리는 신선대 전망대 쪽으로 올라갑니다. 데크로 이루어진 신선대 전망대까지 이내 도착했습니다. 신선대 전망대는 웬만한 광장만큼 넓은데요. 케이블카 전망대보다 높으니 시야도 더 넓게 펼쳐집니다. 커다란 소나무 한 그루가 밋밋한 풍경에 멋을 더해주네요. 한국의 나폴리라는 통영항의 아름다움이 실감납니다. 정상에 이를 때까지 데크 계단은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통영 상륙작전 전망대인데요. 통영 상륙작전은 공산치하에 있던 1950년 8월 17일 새벽 해병대 김성은 부대가 통영을 탈환한 전투라고 합니다. 미륵산에는 전망이 좋은 곳이 여기저기 있군요. 봉수대가 바로 아래에는 봉수대 쉼터가 있습니다. 봉수대 쉼터 너머로 바라보니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제 조금만 더 오르면 미륵산 정상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통영만을 수호하고 계시네요. 포토존을 꾸며주는 조형물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군요. 미륵산 정상에 올랐으니 그냥 갈 수 없지요. 461m의 미륵산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남기는데요. 미륵산 전기를 듬뿍 받았으니 좋은 일만 가득하겠지요. 통영에는 크고 작은 섬이 570개 정도 된다는데요. 사방에 널려 있는 게 서민 바다의 땅 통영입니다.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풍광입니다. 이제 하산을 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봉수대 모습이 궁금하여 비탈진 암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설명에 의하면 조선시대 다섯 주요 봉수로 중에서 동네 다대포에서 서울까지 이어지는 제2봉수로라고 합니다. 봉수대는 흔적마저 보이지 않고 돌무더기만 있습니다. 미륵산은 미륵도 중앙에 우뚝 솟아있는데요. 미래의 부처인 미륵불이 내려오는 곳이라고 알려졌지요. 삼림청에서 선정한 우리나라 100대 명산 중 하나랍니다. 야생화 꽃길이라지만 지금은 개별꽃 몇 송이만 보입니다. 상부승강장 매점 앞에서 다시 한번 절경을 바라봅니다. 이제 왕복 입장권을 보여주고 케이블카에 탑승합니다. 바다 위를 바라보는 탁 트인 경관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오를 때 보았던 곳도 내려갈 때는 또 다른 풍경을 보여줍니다. 밤이라면 시내와 항구는 멋진 야경을 연출하겠습니다. 통영 케이블카 아래에는 루지를 타는 곳이 있습니다. 케이블카 입장권을 제시하면 루지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답니다. 하부 역사에 도착하니 케이블카 체험도 끝이 났네요. 미륵산에서 힐링을 느끼며 즐거운 한나절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다음 여행 코스인 디피랑으로 이동했습니다. 권쌤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